누가 봐도 저 사람인데? 대리님! 어? 대리님이셨어요? 대리님이 요원인데?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 나름대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분석을 하고 있었죠.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당연하죠. 물어보세요. 저희 공단이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희 공단은 간단히 말하면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요, 대리님이.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저는 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청년 페트롤이란? 청년 페트롤이란 저희 공단에서 유일하게 청년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감사하실 직원분들이 전국 저희 공단의 80여 개 지사를 미리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감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청년 페트롤 정책 때문에 직장 괴롭힘 방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이 공부했죠. 여기 지금 계신 것 같은데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까요? 혹시 이거 주시는 거예요?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서와 갑질은 처음이지. 정확하게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청렴 화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렴을 잘 키우라는 의미니까 꼭 책상 위에 두셔서 잘 키우시고 청렴도 항상 생각하시는 직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님에게 청렴이란 땡땡땡이다. 청렴은 와이파이다. 대리님 혹시 저희 공단에서 청년 문화 활동 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프로그램들은 청년 골든벨이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 그 5대 실천 운동 이게 진짜 저희 공단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느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들어가시죠.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인데 이사님께 퀴즈를 조금 다짜고짜 자,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섯 가지 5대 실천 과제 중에 다 제가 도와하는 건데 한 번이겠죠? 1차만 해야 되고요. 2시간 이내 해야 되고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참석을 강요하면 안 되고 술을 강요하면 안 되고 술잔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역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청렴 식물입니다. 청렴이라는 의미를 잘 키우시라는 의미에서 식물을 드리는 거고요.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하러 와도 되겠습니까, 이사님? 아, 물론이죠. 청렴 식물이라면 더 잘 키우고. 역시 짱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단 감사로서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 역할은 100% 순수한 청렴 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우뚝 서도록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청렴의 첫 번째 정책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축하 메시지를 한 번만. 공공부문 중에서는 이제 청렴 1등급이나 부패 방지 시책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1등급 기관 이건 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저희 전 직원이 다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이러한 노력들, 이런 성과들을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노동복지 허브의 기반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렴이란 땡땡땡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실지. 청렴이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에 대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다. 인간에 대한 예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노동복지 허브의 기본이다. 다음에 꼭 식물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오늘 미션 수행한 소감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공단 본부까지 와서 직원분들한테 청렴 정책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리님은 혹시 어떠셨는지? 처음에 좀 노심초사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청렴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우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 청렴 정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구나라고 느껴졌고 저희가 이제 우수 청렴 정책 사례 기관으로 또 선정이 된 만큼 앞으로도 그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는 선도 기관으로서의 희망찬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